계곡 중 가장 깊은 곳으로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그늘이 많죠. 그 여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에 아주 제일 좋은 계곡입니다. 이 계곡 길이가 굉장히 길고 네. 이 수리한 맑은 물, 또 맑은 공기 죽입니다. 죽여. 여기 너무 좋으세요. 자, 드디어 이 문재아 리포터가 본격적인 계곡 즐기기에 나섰는데요. 네. 자, 이제 계곡이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계곡에서 한번 놀아야 되는데 하나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난 딱 맞고 저한테 맞춤형 투구입니다. 자, 바로 입수 자, 이 계곡물이 어찌나 시원한지 얼음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자, 우리 몸이 찬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놀이 전 여러분들 준비 운동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곡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떨어지는 계곡 물줄기 안에서 받는 자연 마사지가 있고요. 이 물살을 타고 쭉 미끄러지는 슬라이딩까지. 이 계곡 슬라이딩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 말을 하지 마세요. 워터파크가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시원해 보이죠? 물이 시원해서 좋고요. 물도 별로 깊지도 않고 엄청 놀기가 좋아요. 자, 이 쏟아지는 듯한 계곡물의 급류를 따라 바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워터 슬라이딩. 스릴 만점, 재미 만점. 이만하면 최고의 피서를 즐겼다 봤노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람도 부력이었습니다. 좋고 물놀이에서 기분도 좋은데 다 좋은데 배고파요. 네. 물놀이에서 치시면은 떠오르는 게 이 배고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배고픔을 달래줄 음식 계곡 하면은 바로 이 백수 아니에요? 백수. 그렇죠. 네. 계곡 하면은 백수입니다. 백수. 또 내가 네. 이렇게 백수를 한번 딱 1인분만 내놓으시더라고요. 저게 1인분. 2인분. 뭐니 오우. 다리가 굉장히 커요. 네. 다리 먼저. 자, 역시 자연 바람 부는 시원한 계곡에서 먹는 백숙이라 그런지 다른 때 먹는 백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 정말 잘 드시네. 그러니까요. 1인분이에요. 자,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 산속 쉼터 계곡. 올여름엔 이 자연 낙원 계곡에서 무더위 날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야, 문재아 씨가 여름 휴가를 아주 제대로 즐기고 오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광양 어치 계곡의 매력에 그냥 푹 빠지고 왔는데요. 네. 광양 어치 계곡은 다른 데하고 이렇게 굉장히 물이 막습니다. 그리고 일단 얼음장 같이 정말 차고요.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거는 물이 얕어서 아이들 놀기에 정말 적격입니다. 네. 여기에 그 맛있는 백숙까지 이렇게 딱 먹고 보니까 정말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계곡이 있는 줄 정말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름 휴가지로 계곡이 정말 딱이다 하시는 분들은 광양 어치 계곡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수심이 얕다고 해서 너무 그냥 그 방심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물놀이 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찾아올 여행객을 위해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문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임나연 씨가 준비했죠? 네, 참 많은 분들이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하는 동안 그 계곡 물 안에 있는 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한 평생 푹 빠져 살아오신 그분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오랜 세월 자연이 품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 수석인데요. 세월에 닳고 자연에 깎인 이 작은 돌들이 간직한 저마다의 사연 들리시나요? 그 돌들의 작은 목소리를 한평생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석촌 오기배 씨인데요. 전국을 누비며 함께한 그와 돌의 이야기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시죠.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평범해 보이는 시골길 옆에 낯설면서도 독특한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요. 입구석부터 심상치 않은 이곳은 바로 석촌수석관입니다. 수석관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기운이 풍기는데 수많은 고목과 수석들이 제 눈길을 빼앗았습니다.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들어오자마자 너무 신기한 모양의 돌들이 많은데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석촌수석관이라고요. 네. 세계적인 돌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개인이 이렇게 오픈식 해서 하는 수석관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럼 너무 신기한 모양의 돌들이 많은데 한 몇 점의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안에 전시된 작품 숫자가 한 3,500점. 네.
그리고 이제 안에 보유되어 있는 것이 약간 5천 점 이상 되니까 숫자로는 만 점 이상 됩니다. 와,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저를 좀 구경을 시켜줄 수 있으세요? 예. 네.